지금은 내일 컬렉션을 시청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미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트윙클 네일입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제품이죠. 이 트윙클 네일은 NFC라는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반짝반짝이는 손톱을 선물해주는 아주 독특한 아이템인데요. 그러면 이 NFC라는 건 뭔지 먼저 알아볼까요? 자, 다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트윙클 네일을 손톱에 부착만 하면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는 물론 교통카드를 찍을 때, 그 다음에 지문인식을 할 때 등 우리에게 항상 반짝반짝이는 네일 아트를 선물해주는 아주 재밌는 아이템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트윙클 네일을 사용한 네일 아트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네일 아트는 트윙클 네일을 돋보이게 할 수 있게끔 좀 심플한 목걸이 네일 아트 준비해봤어요. 컬러는 가지고 계시는 기본 레드 색상과 그다음에 은펄, 그러니까 실버펄 색상 하나씩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 파츠를 붙여줄 거기 때문에 파츠 글루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이런 댕글 파츠들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트윙클 네일이니까 당연히 트윙클 네일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트윙클 네일 사용법 잠시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트윙클 네일을 시술을 하실 때는 어느 쪽에서 빛이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아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뭐 컬러로 그냥 풀콧을 하실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뭐 캐릭터 아트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다가만 그 불빛이 나게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휴대폰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일단 제 휴대폰은 노트2고요. 아쉽게도 현재 아이폰 유저들은 이 트윙클 네일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 우선 휴대폰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상단을 내리시게 되면은 뭐 와이파이랑 뭐 GPS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여기 NFC 읽기 쓰기 있죠? 요거를 딱 누르셔서 활성화를 먼저 시키신 다음에 이 트윙클 네일의 빛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게 꺼져 있으면 아무리 돼도 빛나지 않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자, 이제 저는 활성화 시켰고요. 자, 요쪽에 그 NFC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면 보이시나요?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러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트윙클 네일은 요 부분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자, 요렇게 띄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뒷면이 끈적끈적한 그 스티커 끈적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저는 베이스를 바르고 미용화제를 닦아낸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요 트윙클 네일을 접착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에다가 그 목걸이, 파츠 주얼리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빛이 나게끔 시술을 해볼게요. 자, 눌러 잡으시고 끝부분을 손톱은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당겨서 이렇게 손톱에 꼭 밀착시켜주세요.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뭐 뜨거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접착을 하셨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화일로 갈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윙클레일과 온 바디에 이 굴곡 경계되는 곳이죠. 경계되는 곳에 굴곡을 없애기 위해서 베이스 젤이나 클리어 젤 이용해서 약간의 랩핑 해주세요. 자,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베이스 젤이 큐어링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컬러 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흰색 컬러로 원콧 발색을 해줄 건데요. 이 트윙클레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본연의 그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칙칙한 색깔이죠. 그래서 좀 연한 컬러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컬러들이 비쳐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화이트 컬러로 1차적으로 베이스를 한 다음에 컬러 젤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제 레드 컬러 젤을 도포해 줄게요. 자,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투콧 들어갈 거고요. 탑젤을 소량 도포하고요.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제 미경화 젤 부분을 젤 클렌저로 닦아내시고요. 저는 여기 루눌라 부분에다가 글리터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좀 꾸며볼게요. 먼저 글리터 젤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로 뜨셔도 되고, 손톱을 저는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글리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지 않게끔 살짝살짝 눌러서 접착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제 붙일 목걸이 모양의 파츠 뒷면에다가 파츠 글루를 이렇게 먼저 도포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아까 트윙클레일이 반짝였던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파츠를 올려두세요. 이제 고정시키시고, 자, 이제 이런 줄이죠. 메탈 줄들 이용해서 목걸이 모양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줄 파츠들 이용해서 목걸이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긴 부분은 클리퍼 이용해서 커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목걸이 모양이 아주 심플하고도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는 이 목걸이 모양의 파츠가 잘 고정될 수 있게 이제 마무리 탑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트윙클레일 효력을 발휘할 때가 됐죠. 휴대폰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반짝이는 트윙클레일 보이시나요? 지금 저는 촬영 장소가 조명이 엄청 밝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살짝 반짝이는데요. 어두운 곳에 가면 아주 예쁘게 반짝반짝 하겠죠. 자, 그럼 살짝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자, 어떤가요? 더위 좀 식히시라고 오늘은 불을 끄고 호러 버전으로 인사드릴게요. 아, 그래도 핑크레일은 정말 예쁘네요. 반짝반짝. 네. 저는 네일 컬렉션 심볼과 트윙클레일 콜라보레이션을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올여름 트윙클레일과 함께 대박나세요. 안녕. 이건 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 트윙클레일 되겠네요. 자, 앞으로 휴대폰 할 때도 이렇게 손톱을 꼭 대고 하면 아주 신기하고 예쁜, 와 진짜 예쁘네요. 반짝반짝.